고카몰라. 안녕하세요. 스페인 시차람 금요일 9월 27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에스토리 세난도. 자, 오늘 저녁은 뭐 집사람이 또 시간을 내서 준비해 줬는데 동태포 메를루사, 그 다음에 아보가또 건 아똥 참치 뭐 이렇게 해서 또 준비해 줬고 아까 몰래 그 다음에 이거 아레빠 세자마 아레빠 술 아메리카나 베네수엘라 보라이 아레빠 옥수수가 주 성분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뭐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부쳤습니다. 자, 맛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프로바라 먹겠다. 비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바람 소리가 나지? 맛있어. 아이고. 루사 살사 데 소카 간장. 저녁을 이렇게 간단히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먹으면 부드러운 게 별로. 봅니다. 세나 알게 수아베 수아베. 오늘은 금요일. 뭐 오후에 일 끝내고 또 탁구 시합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합을 나가봤는데 이 굴룩굴룩굴룩들끼리 나와가지고 시합을 붙었는데 뭐 기분은 좋았습니다. 거기에 그 오늘 모임에 한 4,50명 선수가 나왔는데 뭐라 그럴까 암비엔테가 참 좋았습니다. 무행 암비엔테.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뭐라 그럴까? 그 조성이 분위기가 좋다. 그렇지. 분위기가 좋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 잘했구나.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같은 클럽끼리 그 시합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매번마다 가서 시합에 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시합은 어떻게 됐냐? 6번을 싸워서 3번 이기고 3번 졌습니다. 3번 이기고 3번 졌는데 뭐 이기고 지구에 그걸 떠나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시합을 붙어봤는데 역시 자꾸는 차분해야 된다. 드랑필라 해야 된다. 드랑필로 차분하고. 내가 여태까지 초보 탁구 7개월 동안 배워왔던 거를 오늘 써먹었는데, 뭐, 한 60, 70% 정도는 해지 안 했나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스매싱 요거 오늘 스매싱 요거를 참 잘하는데 요거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두 개 들어갔나?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쐈는데 이거만 잘했어도 한 두 번 이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 경험으로서는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야. 뭐 금요일인데 바깥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한잔하고 싶은데
나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귀찮아. 나가는 게 귀찮고 이제 나이도 이제 20 중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냥 애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한잔하고 조금 그렇고 그것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한잔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완전 집돌이지 집돌이. 아이고 저 가재 따 있는 거 한 몇 개 더 볼래요? 응? 가재 따 봐요. 역시 안 먹어. 찍어 먹자. 마른빵 볼까? 마른빵. 못 먹어. 이거? 아 그거 있네. 그건 내가 사 먹은 거? 이거 남이 사 먹은 거. 그거 주세요. 내가 좀 써.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원래.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친선을 도모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가 야, 참 좋았습니다. 자, 뭐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매달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무튼 친선도 좋고 모든 게 괜찮다. 그래서 좋습니다. 빵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맛있습니다. 저는 참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자, 옥수수 빵. 이것도 옥수수 아닙니까? 옥수수 원래가 우리 그 옥수수가 몸에 좋습니다. 색깔이 맛있어. 사실은 조금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양파 좀 주세요. 양파 뭔가 느끼하다고. 솔직한 얘기로 뭡니까? 육개장 빨갛게 해서 생각이 납니다. 지금 왜 생각이 난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빨간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싶어 생각이 나네. 거기다 고사리 넣어가지고 네 먹어. 우거지 사면 거기 우거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우거지 들어가면 맛별입니다. 안 됩니다 거기다. 며칠 넣으라고? 거기는 백순아, 느타리 버섯, 고사리, 거기다가 삭대살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닭을 갖다가 닭을 찢어서 넣는 거 파놓고. 근데 또 그 먹으면 배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 장게 열무야.
열무. 가루는 안 나와. 가루는 안 나와. 열무지, 열무. 국 삶아서 맛있어. 오늘 돼지고기 볶고 먹었는데 내일은 뭐 우유 가지고 해먹을래? 돼지고기가 4개 했는데도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 그렇게 넉넉하게 먹지는 못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고기 좀 맛있더라고. 아,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럼 맛있게 먹었다. 아랫바 오후도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구웠습니다. 후라이팬에 그 아랫바 동태포 멜로사 배고파요.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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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세부자, 맹가한다, 미드디어 있잖아. 몸에 좋던데 양파가 클로스트는 콜레스테롤 막아, 세부자, 고르던. 양파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감소시켜주고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운동을 7개월째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진짜 느낌이 완전 스포츠맨 100% 비슷한데 뭐 피검사 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날리시스 상그레 todo perfecto todo perfecto. Gracias por, gracias por el deporte, entrenando por la mañana, por la noche. Eso es eso. Muy bueno. 운동을 쭉 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어디 가서 뭐 몸이라도 아파가지고 음식 가려내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불안한 일인데 운동을 이렇게 시간을 뭐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먹어야 된다. 운동 안 했으면 좀 덜 먹고. 네, 그 시제입니다. 아이고, 너무 빡빡한데. 이거 우리 남은 거 하나 남은 장인데 장. 사람이나 우리 강아지나 먹는 거 좋아. 우리 강아지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가려줍니다.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지금 맛있다. 아빠가 좋잖아. 맛있다도 좋잖아.
있는 거니? 오늘도 저녁을 금요일 저녁 2024년 9월 27일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저녁을 나가서 먹을 계획인데 스페인 음식을 먹으러 갈까? 그건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서. 아니면 중국 식당에 아는 사람이 타코 클럽에 같은 회원인데 중국 식당을 하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을까 거기 갈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못 가고 집에서 밥을 먹고 비가 안 오면 내일은 나가서 저녁을 먹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 스페인 스텔란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또 음식을 또 바깥에 나가서 먹겠습니다. 자 스페인 스텔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